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저는 17년을 미국 애틀란타에 살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그냥 바닥에 펑 앉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집을 리모델링 할 때, 특히 부엌을 리모델링 하자고 결정했을 때 제가 한 3명 정도, 3분께 견적을 받았는데 모두 다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 카운터탑을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음식도 만들고 또 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한국식 재래 부엌처럼 이렇게 넓은 게 좋아요. 나중에 엄마 오시면 여기서 김치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주저앉아서 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통 비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또 이 집을 팔 때 그때 뭐 아일랜드 카운터탑을 만들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트레이드 좋아하고 코스트코를 다녀왔어요. 코스트코에 연말 제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결함만 사러 갔었거든요. 요즘 결함이 너무 비싸요. 근데 코스트코가 지금 현재 제일 싸요. 4불 99. 아, 제가 저쪽 냉장고에 넣어놓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리밋 2개 밖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사러 갔다가 또 동달아 장을 보고 왔습니다. 트레이드쇼에서는 가게에서 쓰는 빵들을 요즘 구매를 해요. 하얀 빵이 199, 이거 올게닉 윗브레드가 299. 제일 싼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가게 제일 잘 나가는 파니니인데요. 파니니 브레드. 알리 제품이 제일 싸고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써보려고 샀고요. 요거는 곡물빵인데 윗브레드보다 좀 씹히는 이런 곡물들이 있어서 파니니 브레드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팔짝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제가 아침마다 여기에 이제 아보카도하고 계란하고 토마토하고 올려서 구워서 먹는 빵이거든요. 정말 강추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아요. 가성비 짱. 뭐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드조 차를 굉장히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가게에서도 트레이드조 차를 사다 놓고 팔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사봐요. 사실은 잠이 안 올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 잘 오게 하는 거라고. 이거는 잘 때 먹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자주 지금 먹고 있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잠시만요, 펌킨 요 차예요. 요거 매일 하나. 이게 되게 커가지고 사실은 몇 번을 우려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제일 지금 즐겨 먹는 차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조에 갔다가 요거 디시워셔 디터전트도 사왔어요. 이거를 4구고 이렇게 몇 개 들어있지? 20개 들어있는데 4구인데 조금 순한 것 같아서 제가 샀어요. 또 코스트코에서는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에 못 이겨서 100개짜리 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린세이드를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린세이드를 꼭 같이 해줘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린세이드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초콜릿 샀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한 봉지 사갖고 10명한테 숙제 잘해온 순서대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 주가 1학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10개 구매했습니다. 이거 199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세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올게닉이고 슈가는 안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6개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추를 안 먹고 뭐라 그러지? 그 속담 있잖아요.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뭐 몇 년 늙는다 그러나? 아무튼 맛있어요. 캘리포니아 대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다음주에 오거든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집에서 보내려고요. 큰아들은 대학원 1학기 남았고 작은아들은 대학교 1학기 남았고, 그래서 내년 5월에 둘이 같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 해주려고 캘리포니아 스시 라이스를 샀어요. 좀 비싸긴 한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닐을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막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일도 아 세일했나? 지퍼락은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놓으면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편하고 깔끔합니다. 아마존에서 아마 20불대에 이렇게 4개, 5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크로락스 사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바닥이 깨끗해 보여도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 벽이며 바닥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닦아도 막 모래뿐만 아니라 막 하얀 가루들, 특히 이 카운트탑 할 때 이걸 여기 와서 막 갈고 닦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벽이며 뭐며 다 하얀 가루가 덮인 거예요. 몸에 안 좋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로락스 손이 너무 아파서 걸레질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로락스로 하는 게 좀 빠른 것 같고, 요게 세일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쓰는 게 달러숍에서 요거 하나가 5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 진짜 세일을 많이 해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장갑 끼고 무거운 거 들거나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이 아파서. 근데 이게 다리도 제가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이제 걷기 운동, 나중에 뛰기를 하려고, 마라톤 도전하려고 제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리 무릎에 지장이 안 가게 이거를 하고 한번 뛰면 더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봤어요. 사실 한번 해체해보고 운동을 갈게요. 오! 되게 탄탄해. 이게 스몰 미디움인데 오! 꽉인데요? 얘가 되게 좀 잡아주는 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바지 밑으로 해야 되겠다. 차례다가 직접 하고 바지를 입어야 되나?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게 꽉 조여주니까 좋네. 자,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스몰 미디움이고요. 남녀 공용이고, 그 다음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있어요. 혹시 사용해보신 분, 제가 이렇게 맞게 한 건지, 이걸 하고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어쨌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